여기가 네 집이란다. 왜 그랬어요 목소리? 약간 살짝 흥분한 거지. 네, 아. 약간 좀 소유욕 아, 예. 좀 느껴지게. 아 예, 알겠습니다. 약간 좀 약간 엄마 살짝 화났다가 어. 침착하게 다시 가라앉으며 얘기하는 거. 어. 아 엄대래. 내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알고 싶네. 바로 말 돌리잖아. 이건 대팽이의 71가지 쓰임새라는 책이란다. 어때? 왜요? 배어에 나가는 법. 달팽이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은 어때? 엄마 계속 말 돌리는 거야. 점점 크게 말하면서. 그거 알고 있네. 달팽이들은 너무 그렇게까지 흥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도둑들 끔찍하게 못 맺는다. 적당히만. 네. 정말 재밌지? 배우를 나가는 법을 물어본다. 잠깐 해야 할 일이 있겠구나. 여기 있으렴. 아 주인공 열심히 더빙하느라 힘들다 힘들어. 잠깐만 왜요? 주인공 더빙한다고 힘드시다고요 지금? 네. 따로 방송 끝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뱅치님. 아, 알겠습니다. 예, 예. 내려갔던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는 법을 알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니? 우리 앞에는 폐허의 끝자락이 있단다. 지하 세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지. 그 문을 부숴버릴 거야. 다시는 아무도 나갈 수 없게. 이제 착하게 위층으로 올라가거라. 따라오지 마. 제발. 나의 아들로 남아줘. 주인공이 남자인지는 여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자홍동체로 남아줘. 뭐 장동민이요? 이곳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맞지. 보고 또 보았어. 들어와서 나가려다 죽어. 순진한 악아야. 네가 폐허를 떠난다면 그자 아스고어가 내 남편이 널 죽일 거야. 널 지키려는 것뿐이란다. 알겠니? 아 그래 설마 여기 네 방으로 돌아가렴. 설마 저기 뭐야 시청자 중에 이거 언더테일 안 본 사람은 없겠지. 아 뭐 재생 모르고 뒤쪽이니까 뭐 네 갑시다. 막으려고 하지 마. 마지막 경고야. 오지 마. 제발 돌아가. 엄마 말 좀 들어. 제발. 어디 영화에서 본 대사입니까? 그렇게 떠나고 싶네. 다른 인류가 똑같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증명해 보려. 살아남을 정도로 강하다는 걸 증명해 보려. 잠깐. 왜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기라도 아니? 아니, 그건 불가능해. 저런 대사가 전판에는 없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겠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행동 한번 살펴보기 해보세요. 네. 토리의 대화하기. 살펴보기. 살펴보기? 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아, 죄송합니다. 대화하기로 해보세요. 네. 아니 벌써 이러면 안 돼요. 벌써 예, 이러면 안 돼. 아니 지금 토리엘은 너를 바라보았다. 대화하기. 너는 토리엘에게 그녀가 죽는 모습을 봤다고 말하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그건 끔찍하다. 싸우거나 도망가지 않고 자비를 이끌어낼 방법이 있을까? 아, 깝쳤다. 토리엘은 심호흡을 했다. 네. 공략을 알려드릴까요? 바로 아니면은 어떻게 해보실래요, 직접? 아, 알려주세요. 네, 자비하면 됩니다. 아, 그런 겁니까? 네. 그런 거는 바로 알려주세요. 왜냐면 진행에 대한 문제니까요. 아 예. 지금 깨달음을 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지. 그쵸.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많은 유튜버의 이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깨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쵸. 도망가, 아니 저기 살려주기, 살려주기죠. 그래도 우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피아, 아니 저기 맹추님, 맹추님. 자비, 자비. 이 부분 노래 너무 좋네. 바람밤 밤바라바라밤. 지금 참고로 뱅치님은 노래 못 듣습니다. 네, 못 들어요. 저는 리듬을 맞추고 싶어도 박자를 맞출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도 저도 좀 바라봐 주세요. 아이고 한 대 맞았네. 어 그러네. 아 내가 착각했구나. 꿀명당 꿀명당 꿀명당! 아 까비 맞아. 아 까비. 어 잠깐만 죽겠는데 이거. 뭐 하는 거니? 간다. 이끄요. 저 안 읽으세요? 잠깐 놓쳤나요 제가? 아 예, 계속 놓쳤어요. 너 때문에 이러는 거니? 집 가야죠. 아! 아이고 죽겠는데? 아이템 먹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네. 나랑 싸우거나 가버려. 가겠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만해. 다메요. 슈퍼! 이런 싸움은 뭐 야메롱다. 모세 기적.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모세 기적. 토레는 너와 거리를 둔다. 엄마. 저리 가. 이게 막 피해가잖아요 총알이 부리든 뭐 마법이 아무튼. 우리는 또 웃기게 그걸 일부러 맞으려고 막 여기저기 저기 돌아다니잖아요. 네. 아 이거 웃기 보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 그렇지 뭐 이게 게임이니까. 네. 점, 점, 점. 오세 기점. 점, 점, 점. 아. 그리고 저기 뱅추님. 네. 그 얘기하실 때 막 엄마 막 아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진 그 뭐야 뜨니까 진짜 엄카고 아. 뜨니까 내가 저번에 진짜 더빙하다가 엄마 아빠 살려줘 했다가 진짜로 찾았다니까. 아, 그거는 솔직히 마무님이 너무 열심히 엄마 아빠를 불러서 너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불러가지고 그런 살려줘가 거지. 너무 컸어 진짜.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엄마 아빠도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커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점점점 제발 위로 올라가 주려. 살려줘. 여기서 잘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할게. 우는 건가요? 가진 건 많이 없지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 어째서 어째서 힘든 길을 대가는 거니? 부탁이니 위로 올라가 주렴. 점점점점. 한심하네. 그제 고작 한 아이도 구하지 못하다니. 아니야. 예. 이곳에 갇혀있으면 불행하겠지. 여긴 폐허는 적응된다면 무척 좁아진단다. 이런 장소에서 자라기에도 좋지 않을 테고 나의 기대, 나의 고독, 나의 공포. 아가야, 너를 위해서 잠시 접어두마. 진정 폐허를 떠나고 싶다면 막지는 않을게. 하지만 떠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말려면 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아가야 잘 살아야 돼.
여기가 참 감동적인 장면이지. 잘 가렴 아가야. 만난 지 15분밖에 안 됐는데 진짜 엄마 같아. 나 뒤돌아보면서 가는 것까지 거의 지금 약간 2년 군대 저 계약하는 느낌, 군대 가는 느낌. 너의 입대를 위해서 나의 기대, 나의 공포, 나를 뭘 접어두고 보내온. 아 진짜 입대할 때 진짜 우는 사람 너무 많았는데. 나는 입대할 때 엄마 아빠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뭐라 했습니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나는서. 뭐 그냥 저기 쿨하게 그냥 나 그냥 갔잖아. 눈빛 교환했습니까? 완전 그냥 갔어 나 진짜. 뒤도 안 돌아본 거 같잖아 그냥.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왔어. 어? 플라비가 안 나오네? 그러게요. 어우 더빙 안 해서 좋겠다. 아 목말라. 물 드시러 가십니까? 아 물... 어머니? 네 물 맞고 왔어요. 아 벌써요? 밑에 물 떠났죠. 아하. 그 뱅치님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공백을 비우시면 안 된다고요. 네 저도 1.5리터 망고 주스 하나 가져놨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네. 하시다가 계속 네. 서핑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 예. 예 계속 집중해 주세요. 예. 같이 저기 하는 겁니다. 예. 네네. 아 게임 소리라도 들렸으면 진짜. 진짜로. 저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최소한 마무님이 좀 더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마무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비웅 내가 BGM 자체 BGM 내줄게요 백준님. 이쁜 거면 내가 제일 잘 내는데. 비웅 여긴 낼 수 없는 부분이야. 어? 게임까지 왜 보셨어요 백준님? 인간. 어? 방귀 쿠션 악수. 잠깐 뭐 어디서 보고 오기라도 한 거야? 내가 말하기도 전에 뒤를 돌아보다니 이상하군. 뭐 어때? 너 인간 맞지? 난 센즈야 뼈다귀 센즈. 원래 인간들을 감시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근데 그냥 누구 잡는 일은 딱히 신경 안 써서. 근데 내 동생인 파피루스는 걔는 인간 사냥에 미친 놈이야. 아 사실 저기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 생각이 났어. 이 대문같이 생긴 걸 지나가봐. 그냥 지나가면 돼. 동생이 좀 넓게 만들어서 그냥 드나들 수 있어. 어우. 빨리 저기 알맞게 생긴 둥불 뒤로 숨어. 아직 몰살 루트는 안 했습니다. 야 동생. 야 넴버슨 형. 8일이나 되었는데 형은 아직도. 형 퍼즐을 안 손봤잖아. 저서 밖으로 놀러다니고나 있고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등불을 보고 있어. 정말 멋지다고. 너도 볼래? 아니 그럴 시간 없어. 만약 인간이 여기로 오면 어쩌려고. 완전히 대비하고 싶단 말이야.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무조건 그래야 해. 내가 인간을 잡고 말 거야. 그리고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은 내가 응당히 받아야 할 것들은 모두 오실 것이노라. 존경 인정. 드디어 왕실 근위병이 될 수 있겠지. 사람들은 나에게 친구해 주실래요? 라고 물어보겠지. 매일 아침 키스 세례로 샤워를 할 거야. 아마 이 등불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샌지 형! 형은 전혀 도움이 안 돼. 이 게으른 벽닭이야. 형이 하는 일에 앉아서 딴짓하는 것밖에 없어! 형은 매일 더 게을러지고 있다고! 야 진정해. 나도 오늘은 못 빠지길 했다고. 뼈 빠지게. 샌지 형! 에이 왜 그래. 너도 웃고 있잖아. 그렇긴 한데 이런 내가 나도 싫다고! 좀 더 빨리 엔터 누르셔도 돼요. 아 네. 예. 왜 나가... 아, 뭐...
아직 읽기 전에 넘기지 마시고 읽고 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엄청 노력해야 하는 거야. 와, 엄청 노력하는 것 같네. 몇 속까지 말이야? 저 간지 타이밍이야? 난 이제 내 퍼즐을 보러 가겠어. 그럼 형은 뭘 해야 하냐고? 좀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도록 해. 네. 좋아, 이제 나와도 돼. 아, 저 놈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그렇게 된다면 참 재미있는 농담들을 더 듣고 있어야 할 거야. 자, 근데 신기하다. 이게 딱 똑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어, 진짜. 등불인데 딱 똑같이 생겼어, 진짜. 알맞게 생긴 등불이래잖아요. 사실 이봐, 내 동생이 별로일진 몰라도 부탁 좀 들어줘. 내 생각엔 요즘 동생이 좀 우울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이야. 한 번도 인간을 본 적이 없거든. 널 보면 엄청 기뻐할 것 같아. 죽으라는 겁니까? 걱정 마, 녀석은 위험하지 않아. 그러려고 한다 해도 말이야. 정말 고마워. 먼저 가 있을게. 빠빠. 빠빠. 아, 샌즈 더빙하기가 정말 편해. 등불의 편안함이 지금도 너의 의지를 의지. 채워준다. 의지. 나는 지킨다. 의지. 의자. 어, 상자다. 상자를 사용할까? 오케이. 다 챙기고 그냥 다 나중에 팔아버립시다. 어어, 뭐야? 스노우 드레이크. 자, 웃기, 야유하기, 농담하기 추천하는 거 있습니까? 어, 농담하기. 오케이. 너는 얼음에 대한 저질 말장난을 했다. 그것 이미 들었어. 이제 웃기.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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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좋았어. 오케이. 뭘 보고 웃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었네요, 뭐. 이거 랜덤이죠, 이거? 농담하기 또 해야 되나? 아니, 이건 완전히 랜덤까지는 아니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또 농담하기 해야 되는 거 같은데. 한번 해보죠. 그게 웃긴 거야? 어, 애가 웃음이 많이 없네. 어, 네, 좋았어, 이제... 좋았어. 어? 아니네?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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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 오케이. 아, 뭐야 이 새끼 이거. 말 보고 웃는 거야. 까다로 이 새끼, 이 새끼가 이렇게 까다로웠나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죽여, 죽여버리는 건 안 되지만. 안 되지. 네, 그래서 농담하게 갑시다. 어, 야유하게 아닐까?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아, 예. 어. 그것도 전혀 안 웃기잖아. 어우, 야, 이거 가운데 있어야겠다. 이거 갑자기 치고 나오겠다. 농담을 말할 때 웃어야 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농담하기를 또 해보세요. 네. 하, 좋은 시도였어. 대사가 달라진다는 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어우, 야, 큰일 뻔했다. 이제 웃기 할까요? 아니, 아직 아닌 것 같아. 아, 이 새끼가 얘가 이렇게 어려웠어? 그게 말입니다. 농담? 네, 농담. 오케이. 아, 이제 더 이상 안 바뀌네. 좋은 시도였어. 그 위에 걸 해봐. 어! 아, 나 바보다. 웃기 한번 해보죠. 어, 잠깐만. 살려주기? 살려주기? 살펴보기 웃기라는데요. 흑강별님이. 한번 그렇게 해보죠, 그럼. 저분 믿을만해요. 꼬마 코미디언이 계속 이런 거 스킵. 아하! 나오네. 이 글로 지치지 말라고 어른들이. 아아, 미친. 아하, 저 이거 예, 어, 저기 어, 아, 이런 살 수 있겠어요? 뭐 해야 되죠 다음에? 이제 웃기. 웃기만 하면 살면 끝입니까? 예,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지. 간다. 날 믿어. 다 날, 웃었잖아 아빠. 날 믿어. 어, 다행히 이 패턴이 제일 좋아. 아, 좋았어. 아, 이제 살려줍시다. 아, 진짜 성격 같으면 그냥 바로 그냥 웃으면서 죽였는데. 그러니까 나 이전에 내가 저장 웃으면서 총 쏘는 사람인 거 알지? 뭐 하다가 웃으면서 총 쏩니까? GTA
아 GTA? 어 GTA는 사람 죽이는 게 재밌죠 그냥? 그렇지. 위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오케이. GTA5에 이런 비명소리 있지 않았나?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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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스카이프에 좀 렉이 있네. 이게 갑자기 확 나타나네. 그래요? 응? 센지 형, 세상에 저거 인간이잖아. 게다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익숙하게 생긴 것 같은데? 돌이라서 그런가? 아 뱅진님 지금 뭐 화면 잘 안 보이세요? 아니 이게 잠깐 좀 싱크가 좀 안 맞아. 아 그래요? 네, 스카이프 그러니까, 다시 걸까요 제가?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약간 뭐 문제가 있다 하니까요. 벌써 한 시간 통화했었구만. 어떠세요? 다시 화면 아직 안 떠요. 지금 어때? 잠깐만요. 어? 네 우선 넘겨보세요. 야 돌 앞에 있는 저게 뭘까? 세상에! 저거 인간인가? 맞아. 세상에! 샌지 형 내가 드디어 해냈어! 언다인이 난 이제 정말로 유명해질 거야! 유명해질 거라고! 에헴! 인간! 너는 이 구역을 지나갈 수 없다!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께서 널 막겠노라! 그리고 나서 널 사로잡겠다! 너는 수도로 이송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르겠네. 어쨌든! 덤빌 자신 있다면 오너라! 아이, 불쌍했어. 예! 뭐 어떻게든 잘 넘어갔네. 땀 빼지 말라고 꼬맹이. 눈구멍으로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저 눈구멍이 크게 있지 아주. 저 눈이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저거 괴물이라서 저거 씨. 어? 아이스캡이 네 앞으로 뽑대로 왔다. 행동. 거의 근데 대부분 다 저거하면서 갑니까? 무시하면서 갑니까 혹시? 아, 그냥 도망치냐고요? 네네네. 아니요, 다 자비 베풀면서 가죠. 아, 예, 공략 웬만하면... 바로 알려드릴까요? 네? 예, 바로 알려드려요. 네네, 바로 알려주세요. 예, 무시하기. 오케이. 아이스캡이 모자에서 겨우 시선을 떨쳐냈다. 짜증 난 것 같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부수 공격. 와. 다시 무시하기. 오케이. 이 새끼가 좀 관종이라서. 네네네. 관종은 원래 무시해줘야 되죠. 아 진리지. 방송하다 보면 진리. 그죠. 이거 뭐야 다시 되돌아오는 거였어? 약간 슈퍼 마리오 같은데. 아 오케이. 아 맞아요. 제 체력 존나 때려서 막바지를 몰아넣고 뺏기쓰면은 이스터 에그가 뜨는데. 약간 그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배트맨식 불살 잡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애들을 그냥 죽을 때까지만 패고 살려두기만 하는 그런 시스템. 죽지만 않게. 그냥 고담 테일. 아 얘는 넘어갑시다. 예 넘어갑시다. 뭐야 도구가 길을 막아섰다. 얘는 뭡니까? 아 쓰다듬기죠? 그밖에 없어요. 근데 쓰다듬기 엄지하면 이스터 에그 나오지 않았나요? 이 아니었나? 아니 그건 얘 아니에요. 아 맞아. 약간 얼굴이 너 약간 점점처럼 보였어. 약간 고양이 마리오 같은 얼굴이었는데. 헛! 좋았어. 빵빵빵빠빵빠빠빵. 좋아한다 이제. 좋아한다 이제. 스다듬 좋았어.
뼈다귀 여기 있는데, 간식 여기 있는데.